드라마 핑카입니다. 펜트하우스 시즌 3 11회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사실은 이번 11회 방송을 보고 적잖이 충격을 받아서 영상 제작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등장인물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인데요. 천서진이 마지막에 떨어져서 그대로 샹들리에 폭죽을 당했죠. 이런 표현하기 참 싫었지만 떨어져서 다친 것보다 배에 샹들리에가 떨어져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영화에서는 더 충격적인 장면도 많습니다. 하지만 펜트하우스는 시청자들이 지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해왔고 안방에서 보는 드라마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19금을 걸어놨다 할지라도 미자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죠. 더구나 종편 드라마도 아니고 지상파 방송사에서 이런 장면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천서진이 악역이지만 이런 식의 최후를 맞이한다는 게 많은 충격이고 이런 건 사이다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천서진은 자신이 저질러온 악행에 대한 충분한 반성과 후회를 가져야 합니다. 기억이 오락가락하면서 약간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뜬금없이 베로나를 본인의 딸이라 착각하며 난동을 부렸죠. 그 과정에서 잡아당기고 날뛰다가 결국 아래로 추락을 한 거고요. 여러모로 펜트하우스 등장인물들은 추락하는 전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민서라도 회라상으로 추락했고 오윤희도 바다에 빠져 추락했죠. 오윤희는 아직도 확실하게 죽은 게 맞는지 알 수 없고요. 최근에 촬영했다는 정보가 있어서 아마 마지막 회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NS를 살펴보니 루머이지만 민설아와 오윤희가 마지막에 헬기를 타고 등장한다는 썰도 있더라고요. 그럼 스토리가 너무 만화같이 되겠지만 민설아도 다시 돌아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샹들리에 폭직당한 천서진이 이대로 끝나게 된다면 베로나와 하윤철의 관계에 대해서도 모른 채 저 세상으로 가는 건데요. 천서진이 비참하게 죽었다고 해서 사이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고통은 왜 덜 겪은 느낌일까요? 하윤철 자식으로 베로나도 있다는 사실을 천서진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저뿐인가 봐요. 천서진은 아직 덜 당했습니다. 단순히 청하그룹 망한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반성하고 후회하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관철하고 충분한 고통을 받아야죠. 천서진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천서진이야말로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죠. 12회 예고를 보니 청하의료원에 심수령과 사체 남자가 지나가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사체 남자도 그렇고 심수령 표정이나 분위기를 봐서 그곳에는 천서진이 입원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천서진 촬영 스포도 더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죽은 것으로 보이진 않네요. 천서진이 기억을 잃어가는 과정도 더 있어야 하고요. 그동안 로건도 살아왔고 베로나도 살아왔으니 샹들리에 폭직 정도는 뭐 간단하겠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천서진이 꾸역꾸역 살아나서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을 안고 최후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계단에서 부딪혀 기절한 하윤철은 살아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베로나를 혼자 두고 이렇게 천서진 때문에 골로 가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머리를 부딪혀서 잠깐 정신을 잃은 거지 곧 깨어날 것 같습니다. 베로나를 위해서 한 번은 아빠 노릇을 한다더니 결국 베로나를 위해 희생을 했네요. 오프닝 영상에서 하윤철의 동상 어깨에 금이 가 있더라고요. 하윤철 동상이 완전 박살이 난 건 아니므로 지금은 살아있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하윤철은 베로나와 함께 가족이 되어서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야죠. 드라마 핑카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